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녁 시황 좀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갖고 한번 뭐 가정 문의하시면 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50분 실천하고 계시고요. 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가셔서 처음 방문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하십니다. 일단 S&P 500 지표 값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역사를 이제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봉이고요. 내일도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거는 어디에 집중하시냐? 이거 R스퀘어드입니다. R스퀘어드 값을 보시면 한0.8 부근, 여기도 보면 고점이 여기가 0.8 정도 됩니다. 0.86.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보시면, 여기. 이때도 0.86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고점이라고 하는데 보면 0.8 정도, 올라가야, 0.8 이상이 좀 돼야 고점을 형성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금 현재는 0.59입니다. 조금 남았죠? 지금 보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상승을 하고 내려올지, 어떤 추세에 대한 그 확인용이니까요, 요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LRS는 주봉상에서 좀 상승의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더 간다라고 하면, 크게 상승은 못하고, 이게 한0.8 정도?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추세는 좀 꺾였습니다. 그죠? 여기 고점으로 해서 요 부분을. 그래서 지금 살짝 다이버전스가 생겼고, 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음봉이 생겼죠. 도치 캔들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저녁이 중요한데, 내일도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잠깐 좀 보여드리고. 지금 역사 고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점으로부터 지금 며칠 남았냐면 이틀 남았습니다. 저점으로부터 지금 상승이. 그래서 앞으로 이틀 동안에 아니면 내일과 다음 주초 상황을 좀 보시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고점과 저점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다? 지금 여기가 조그만 박스권인데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치고 못 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좀 보시면,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거 잘좀 보시고요. 얘는 얼마냐? 0.68입니다. 좀더 상승할 여지가 좀 있고요. 지금 심리선과 요거, 그래서 고고고 형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달 상황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역사 고점 찍었죠. 그런데 캔들 패턴이 뭐냐면 그라이브스톤 도지, 비석형이 떴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지금 선물은 지금 뭐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요. 두고 봐야죠. 이제 오늘 끝나고. 그래서 얘도 지금 일목 수치를 정해 보면 이틀 남았죠? 이틀. 저점에 대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가 확실합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더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최소 뭐 횡보라든가 아니면 조금의 하락. 그 다음에 기본 수치 26,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과 화요일 상황을 좀 보시면, 심리선은 지금 고점에 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심리선이 지금 70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잘 참고 좀 하시고,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구름대까지 얇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요걸 좀 했어요. 자꾸 까먹어서. 까먹어서. 그래서 앞으로 나스닥이나 S&P 500은 며칠만 더 보시면 되겠다. 더 상승으로 갈지, 더 하락으로 전환될지 잘 보시고, 도치 캔들과 그레이브스톤 도지, 비석형 지금 뜬 상황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변곡의 구간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죠. 내려오다가 아무튼 도찌란 놈이야 마술을 부립니다. 역사상 최고가죠. 네, 3,682. 조금 더갈 수도 있다. 아니면 내려온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체크하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여기 한번 찍고 내려온 상황.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지난주에 9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금융 뉴스에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자,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내년 중반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 70%가 달러 약세를 예견했다. 네. 이건 두고 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환율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 6개월 더갈 것이다. 확률이 높죠. 70%니까. 네, 일단은 머릿속에 한 켠에 넣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11월 파산 신청 건수 14년 만에 최소.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연준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돈을 만약에 더 많이 충분한 돈은 공급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돈은 공급을 하는데 충분한 돈이 안 들어가면 이거 다시 늘 겁니다, 여러분들. 네,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채권 내일 또 채권도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엄청나게 지금 사들어가고 있는데 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버블입니다, 채권. 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지금은 어떤 심정이냐?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올라가도 할 말이 없고 폭락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자, 그럼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어제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도치 캔들 뜨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내려오면서 다행히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거래량 줄은 거. 다행히 줄었다. 그러면 이렇게 멈출만 하다. 그 다음에 지금 과 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냐? 네, 23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 자, 여기만 해도 여기도 그 정도 되네요. 여긴 17 정도 되네요. 그죠? 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다가 한동안 이렇게 내려오다가 횡보하다가 살짝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죠? 여기. 네, 앞선 기억들. 그죠? 그죠? 잘 보시고. 지금도 완전히 풍덩 빠져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사례를 보시면 이제 풍덩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7월 31일부터 한달 동안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 네, 한달 동안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저항받고 또 내려오고 확실히 구름대 저항이 무섭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가격이 변하고 있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달러 약세라니까, 자, 어떤, 틀을 잘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유로는요? 유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강세.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지금도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근데 ECB 총재가 그때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마디 안 해요. 돈을 푼다고 하니까 12월 달에 이제 돈을 얼마나 풀지 모르겠지만 돈을 풀면 당연히 약세를 내려오겠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얘는 과매수 구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감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지금 선물이라든가 옵션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세력이 붙어서 지금 그 이슈로 지금 해먹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거래량이 늘었던 부분, 그거만 좀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달러 위안은 어떻게 될까? 달러 위안도 지금 땅굴 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5월달부터죠. 얘네들은. 엄청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쪽으로 자본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내수 위주의 어떤 경제 성장은 지금 말뿐이고 아직까지는 수출을 좀 해야 됩니다. 수출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세가 돼버리면 수출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잘좀 보시고 지금 여기 9월 16일부터 쭉 내려온 이 다이버전스 보이시죠?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또 생겼네요. 자. 주가는 내려가는데 얘는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조만간 폭등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암시한 겁니다. 폭등한다가 아니라 암시를 했다. 암시. 잘좀 보시고 지금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100일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내려간 상황인데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국채 10년물 보시면 이제 죽지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채널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 지금은 현재 중심선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 자, 그다음에 30년 보시면 30년은 여기 구름대 지지하고 지지와 저항에서 이 구름대 한번 통과하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근처에만 바로 반드시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 양운이 매수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름대 지지하고 짱대양봉으로 뽑았죠. 무려 6.5% 상승한 겁니다. 이게 안 내려오죠. 지금 3일 지났죠. 조만간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회사세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모기지. 그런 쪽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물과 3개월물. 자, 지금 얘가 자 보세요. 첫 번째 추세선 자 돌파했죠. 짱대양봉으로 돌파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여기까지. 자, 도전했죠. 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자, 두 번째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얘가 세 번째 도전했을 때 만약에 이런 흐름이 생긴다면 돌파했어요. 자, 눌리고 다시 여기 두 번째 추세선 첫 번째는 왕창 돌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짱대 양봉으로 뚫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추세선. 그러면 조금 난리 나는 거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네. 이때가 예. 뭐냐면 닷컴 버블. 네. 그다음에 이때가 리먼 사태. 그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올 버블 상황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주의하자.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생길까 안 생길까? 지금 채권 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채권 얘기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엔 얘가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네. 뭔가, 예. 네. 큰 변화가 있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PC, 예. 네. 포컬 레이시오,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하도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보시라고 관심 있게. 예. 사상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0.35인가요? 예. 예, 보통 0.45. 그러면 여기 있는데. 예. 이거 0.65인데 그거랑 좀 틀려요. 아, 이거 보는 거랑. 그러면 지금 0.35 최저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콜 쪽에 지금 완전히 다 몰빵 가 있습니다. 그거 청산한다고 물량 쏟아지면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앞에다 영상 만들어 놨고요. 그 코스피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게, 네, 제일 중요한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예. 얘는 지금 구름대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연준에서는 뭐, YCC니 뭐, 이렇게 뭐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한 단체, 연준이나 이런 데서 조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까? 예. 미국채 10년물은 전 세계 모든 세력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걱정되는 거는 이 지표 값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냐면 64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점 찍는 것들 보십시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번 추세 잡으면요, 고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뭐냐, 뭔가 사달이 난다는 얘기죠. 예, 대부조합 사태,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예, 리먼 사태, 금융위기. 네. 지금은 너무 지수가 올라가니까 너무 뭐다? 낙관만 해요. 아, 이거 계속 갈 거야. 나스닥 뭐 3만, 2만 스닥, 3만 스닥 갈 거야. 네. 과연 그럴까? 네.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자, 지금 얘는 제가 여기 건원, 여기 저항, 여기 저항을 뛰어넘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예, 위로 튈 일만 남았습니다. 위로 튈 일만. 이렇게 되면 연준의 고민이 점점점 더 깊어지죠. 점점점. 예. 그리고 사상 초유의 지금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걸잘좀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은 선물인데요. 자, 달러 약세가 만약에 6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라면. 예. 지금 달러 약세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오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38.2% 라인, 예. 조금 더 내려와서, 저는 한 20달러나 18달러까지는 좀 조정을 줬으면 좋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1.96달러. 자, 여기는, 자, 21.81달러. 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네,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면, 달러 약세가 계속 된다라면 여기 고점까지 넘을 수도 있는 상황. 예, 그러면 파동의 뷰는, 네, 파동의 뷰는 요 이쪽에 위쪽으로 우파가 고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예, 제가 미달형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달러 약세가 과연 진행이 될지는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제가 지금 3회 1파, 2파, 지금 3회 3파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여기 고점을 형성한 거에 대해서 되돌림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번 주 이제, 몇주더 지난 후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고점이, 여기를 넘었거든. 여기 넘진 않고 완전 고점이거든요. 완전 쌍봉인데. 그럼 결국엔 뭐냐? 앞으로 이제 흐름을 어떻게 이제 잘 봐야 되냐? 만약에 여기서 하락전환 한다면 한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봉을 보시면 과연 할것 같은가 한번 보죠. 안할것 같은데요. 워낙 셉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만 자, 항상 예외가 있죠. 고점이 생겼죠, 이렇게. 근데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못 치고 나가죠. 아, 그러면 일정 부분 조정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오파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될지 잘좀 보시면 되겠고, 조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 13,000, 14,000 정도, 이 정도, 요 양봉 하나. 근데 이게 워낙에 세 갖고요, 워낙에 세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P 500 빅스인데요. 선물이고요, 이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S&P 500입니다. 바 차트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쭉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앞선 종합시황, 코스피 환율 종합시황에서도 이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빅스하고 딱볼 거는 하나예요. 얘가 저점을 찍으면, 얘가 저점을 이렇게 찍으면 거의 지수 고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고점 부근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이 앞에서도 그랬고 보십시오. 여기 저점들 쭉 있죠? 자, 저점 찍으니까 고점. 맞죠? 자, 보시고, 자, 저점일 때 고점. 자, 저점일 때 고점. 자, 저점일 때 고점. 저점일 때 고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요 바닥 근처에 있으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자 보십시오. 보이시죠? 여기 저점인데 여기 고점. 여기도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퀘스천인데. 지금, 자, 여기 지금 바닥을 계속 이렇게 다지죠? 그죠? 그럼 여기 저점일 때도 여기, 거의 고점 부근이죠? 고점일 때도 고점이고, 자, 여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지금 얘는 여기 못 넘고 있거든요, 지금? 바 차트 잘 보시고. 자, 그럼 재밌는 거는, 이게 재밌어요. 고점일 때 고점. 자, 여기 저점일 때 찍고 올라와서 여기 고점. 자, 여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긴 조금 안 맞네요, 얘는. 그죠? 얘가 저점일 때가 여기 고점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죠. 여기 꼭지점들 여기. 그러면 자, 여기도 그럼 얘가 이제 올라오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더 올라간다?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자, 저점일 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 자, 올라갔죠? 자, 여기, 저점 상황에서, 저점일 때가 여기가 고점이네요. 여기는. 그죠? 고점일 때 저점. 고점일 때, 고점일 때 저점. 자, 얘는 고점일 때 고점. 자, 근데 저점일 때 거의 고점 부근에서 오버슈팅 했죠? 쭉 내려오고, 자, 이게, 고점일 때 저점. 얘는 또 저점일 때 고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불균형의 아주 극치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이쪽 팬데믹 상황을 딱 보면 고점일 때 저점인 게 맞네요. 그죠? 고점일 때 저점. 이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보시고, 고점일 때 저점, 고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점일 때, 예. 저점일 때 모일 수 있다? 예, 고점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안 죽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 저점일 때 모일 수 있다? 고점일 수 있다. 이게. 안 죽고 있다. 지금 계속. 네.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횡보하고 있다.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큰 어떤 이런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12월 달에서 어떤 모양을 보일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아무튼 12월 달에 엄청 많습니다. 이슈가. 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앞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고점, 고점, 저점. 고점, 고점, 여기는 고점. 네. 잘 보시고, 여기, 예, 저점, 여기 고점, 고점, 네, 여기 저점, 그죠? 여기 저점, 자,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2번은, 네, 자, 여기가 더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잘안 맞아요. 네, 잘 보시면 저점, 그래서 지금 얘가 좀더 오버슈팅, 지금 거꾸로 간 거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자, 얘도 올라가고, 여기서는 얘도 올라가는 상황. 근데 만약에 얘가, 자, 올라가고, 얘가 또 올라가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얘가 올라가고, 자, 내려오면, 네. 아, 그때는 이제 뭔가 하락에, 깊은 하락. 왜? 여기가 역사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예. 네. 여기 닮을 꼴이 될것 같다.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는, 예,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한번쯤 잘 팔로우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S&P 500 선물 주봉, 예.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요. 살짝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 잘 보시고요. 네, 여기 지금 살짝 오버 돼 있죠? 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요. 지금 요렇게 작은 캔들이 지금 생겼죠. 네. 더 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지표 값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얘가 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6입니다. 잘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요거 다이버전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고. 자, 나스닥이죠.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선물 여기가 저기 역사적 고점입니다. 아직 못 넘었고요. 네. 얘도 지표값 68입니다. 예, 조만간 네, 고점을 찍을 것 같고. 자. 자, 드래곤플라이. 그다음에 그레이브스톤 도지 스타캔들.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2일 날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세력들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은 줬지만 중심선에서 무너졌고, 다시 올라왔지만 중심선 다시 붕괴 올라갔다가, 만약에 얘가 나스닥 100 선물이 올라간다라면, 네, 여기까지, 네, 13,00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13,000. 네, 올라간다라면, 왜냐면 여기 지금, 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면 네 번째죠. 예. 요 중심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싸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이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고, 네. 예, 진짜 잘 보셔야 된다. 네. 진짜 잘 보셔야 된다. 예. 예, 여기서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제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런 폭락들이 나와요. 이런 폭락들. 그죠? 예. 이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짜실짜실하게 아주 예쁘게 잘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큰 폭락,
예, 팬데믹, 그 다음에 완전히 광기에 휩싸인 이런 상승. 예, 버블이죠, 버블. 예. 제가 열어놓은 거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13,000선 여기, 예, 여기까지는 열어놨는데, 이제 모르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 10만이 아는 거지만, 예, 이런 광기에 휩싸인 현재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네. 이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 내려왔다가 이제 한이 정도까지 조정 주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광기를 부리고 올라간더라. 네. 그래서 지금은 예, 뭐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은 끝까지 연마해야 된다. 왜? 우리 개인은 뭐할게 없어요. 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의지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버슈팅 나왔을 때는 인정하고, 예, 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 우리나라 코스피 2607을 넘는 과정에서. 예, 그거는 어떻게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좀 보시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진짜 완벽한 버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100% 예, 해결하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얼마냐? 67이에요, 지금.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예, 80입니다, 80. 여기는 82. 예, 여기가 80이고요. 예, 여기가 67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지표도 지금 엇박자나고 있다. 뭐로? 이거 아니라고 지금 가짜라고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거 감안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수 있어요.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이게. 예. 얼마? 횡보하다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하다 내려오든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준다. 반드시. 예. 왜 이런 얘기하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영상에도, 인간 지표. 예. 저한테 욕을 많이 하는 인간들이 오면요, 그때가 꼭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폭락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맞는지 한번,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욕먹은 효과가 있는지, 예. 요거는 제가 몇달 전부터 예상했던 거죠. 오파 예상 그래서 12,030선까지 갈 건데 그랬는데 얼마까지 갔죠, 지금? 12,539. 한 500포인트 더 갔습니다. 아, 뭐그 정도야. 뭐 애교로 좀 봐주시고. 예.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그 예전 영상들 보시면 이거 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욕먹은 그 운빨로 한번,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기술적 분석은 절대로 쉬면 안 된다. 예. 그러면 나중에 또 진입하려 그러면요. 네. 좀 힘듭니다. 지금 하시는 길에 열심히, 열심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 공동 많이 싸우시고요. 제 채널은 교육 채널,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